2022년 3월 31일입니다.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디지털 화폐 ABC 요거 관련해서 또 조금 얘기할 게또 생겼어요. 요즘 뭐 하루하루가 워낙에 놀라운 뉴스들이 터져나와서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파이썬의 데이터 사이언스 강좌 준비를 못할 정도로 놀라운 소식들이 그냥 마구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개발자들이죠. 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국제 정치나 외교 등의 거대담론을 얘기한다는 것은 뭔가 좀안 맞죠.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긴 한데 그런데도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팀 주피터 진행하고 있는 ABC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사실상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있는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 이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좀 거대담론을 좀 주제넘는 일이긴 하지만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결과, 원인과 추이의 예상을 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예상을 해야 될 텐데 한국의 어떤 외교나 정치, 경제 전문가들 중에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단한 사람도. 그 많은 어떤 평론가들 중에서 아무도 제대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과 추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또 한두 마디 더 보태려고 합니다. 물론 전쟁은 굉장히 비참한 일이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전쟁은 발생하는 거고 발생했을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초래할 어떤 결과 영향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든 뭐 외국이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뭐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에피소드에서 잠시 제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한달 전이죠. 한달전 전쟁이 터지기 전입니다.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만약에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만약에 발생한다면은 그 결과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아마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다. 첫 번째, 만약 전쟁이 발생한다면은 라스트 맨 스탠딩, 마지막 한 사람까지 남아 있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걸 미국이 지난 주에 얘기를 했었죠. 우크라이나 병사가 한 명이 남아있을 마지막 한 명까지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뭐 정말 참 참담한 경우죠. 무기를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제가 전쟁 전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미국이 막대한 양의 무기를 동유럽에 투입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러고 있죠. 지금 뭐 폴란드라든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미군 주둔 병력뿐만 아니라 아파치 헬기 신형 별의별 최신형 무기들이 총집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끝날 때는 돈바스와 키예프 사이에 DMZ 라인 비무장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종결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물론 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상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 터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협상이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사실 이 방향으로 진행 나아가고 있어요.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제가 시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지금 유럽, EU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안 사고 미국산을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10배를 더 드리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와 10배의 가격, 러시아보다 10배의 가격으로 막대한 양의 천연가스와 오일을 원유를 팔 수밖에 석유 등을 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어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제가 러시아인도 분명히 포함을 시켰죠. 러시아인들까지 해서 사망하게 될 것이다. 그 역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Nothing changed before and after.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전쟁 전에 희망했던 EU 가입이라든가 나토 가입 같은 것은 전쟁 전이나 전쟁 후나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EU나 나토에는 가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게 크리스탈처럼 클리어하다, 명확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것을 뭐 제가 어떤 국제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 개발자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개발자들인데 개발자의 눈에도 이것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될 것이. 그리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얘기하는지 좀 이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돈바스와 키예프 사이에 어떤 뭐예요? 평화 비무장지대는 요 라인 될 거예요. 이게 돈바스 지역입니다. 돈바스 지역이고 루간스크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마리오폴하고 오데사까지 연결해서 요렇게 라인 연결해서 DMZ 지역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KF죠. 여기 KF가 되고 이 땅이 작은 가치만은 상당히 우리나라 땅이 한뭐뭐 거의 10배 가까이 되는 넓은 땅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남한 땅의 10배 정도. 정확하게 10배는 아닐 겁니다만 한번 보죠. 나중에 살펴보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급박하고 매일매일이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들이 매일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한번 보자면은 러시아의 메드베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전에 대통령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푸틴과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대통령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도 물론 러시아에서 넘버 투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자산이 가치를 담보하는 화폐. 이 화폐로 기존의 기축통화. 기존의 기축통화라고 하면 달러죠. 달러를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저께 했어요.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산이 가치를 담보하는 화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자산이 가치를 담보한다는,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asset-backed currency죠. 이게 자산 담보부 화폐입니다. 줄이면 ABC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딩하고 있는 ABC.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떤 주요한 국제정치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물들 중에 한 명의 입에서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 러시아에서 말하고 있는 자산은 금입니다. 금을 담보하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금을 담보하는 자산이 아니죠. 불태한 화폐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나 중국 위안은 금 본위 화폐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상당히 그것도 충격적인 전환이죠. 어쨌거나. 자, 그리고 내일이 4월 1일이잖아요. 4월 1일이 가스 요금 납부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의 가스 요금을 이제 루블화로 결제를 해야 되는 날이 내일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근데 시장이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국제 금융 시장을 러시아의 승리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알수 있는 것은 역시 시장의 동향을 보면 되죠. 보시면 지금 러시아의 루블화죠. 루블 밸류라 그럴까요? 루블 플라이스 체인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 기준으로 보죠. 1년 기준으로 보시면은 완전히 급등을 하고 있죠. 현재. 그죠? 그러니까 급락했던 지점. 그러니까 급락했던 지점이 3월 7일입니다. 7일부터 6일, 7일, 8일, 9일 이 시점에 급락을 했죠. 11일까지 했는데 반등을 해서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반등을 했죠. 거의 지금 따라서 원래의 위치로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달 기준으로 볼까요? 이렇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제부터 급등을 하고 있죠. 급등하는 이유는 시장이 러시아의 승리로 판단을 하고 있는 이번 전쟁을 러시아의 승리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급락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루블화가 급락하고 하던 그 시점이 이때 3월 7일, 8일, 9일, 10일 뭐이 시점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 지금도 아마 그렇겠죠.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은 러시아가 무조건 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과적으로 한국의 모든 주요 언론과 외교나 정치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같은 개발자보다도 월등히 사태를 파악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정말 한심한 얘기죠. 그죠? 우리는 아마추어들이고 우리는 본업은 개발자들이죠.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 또 어떤 제대로 된 이러한 경제나 정치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이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파괴진. 어쩌다 보니까 그런 정말 뜻밖의 사실로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루블화가 가치를 회복할 거라는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중국과 인도가 결코 미국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과 인도가 동참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뭐 싸움을 잘하고 무기가 더 많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종속 변수일 뿐이고 결정적인 변수는 중국과 인도라고는 국제 정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할때 러시아는 망했다고 모든 언론들이 도배하고 올 시점이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평론가, 외교 전문가, 언론들이 한국에 있는 개발자 한 명보다도 사태를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숫자가 말하는 거예요, 항상. 숫자가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숫자 보시면은 완벽하게 회복을 했잖아요. 거의 뭐 내일쯤이나 모레쯤이면은 전쟁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럼 시행션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제재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어떤 유럽이라든가 EU 이것도 좀 상당히 재미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한국의 정치 경제 언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이죠.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뭐 이런 나라들 영국도 포함해서 영국 그리고 뭐 제가 말할 필요 없이도 포함되는 나라 있죠. 그 나라를 보면서 여기에 어떤 정치 지도자라 해야 하나 지도자들이 수준이 거의 이거 뭐 경악스러울 정도로 멍청합니다. 경악스러울 정도로 멍청. 와, 어쩜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예전에 영화 이디오크라시라는 게 있었어요. 이디오크라시.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이라는 거. 정말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로 멍청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를 압류했죠. 압류한 결과가 USD 달러의 몰락입니다. 지금 이제 몰락이 시작을 했어요. 끝없이 추락하게 될 겁니다. USD뿐만 아니라 이번에 사실상 러시아의 경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 생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은 다 기축통화예요. 기축통화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 그 나라들의 통화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초입 단계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축통화 국가도 아닌데 이게 포함됐어요.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 독일도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과 기축통화국가들이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 생션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미국 달러의 가치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죠. 그 유로화의 가치를 지금 한 방에 날리고 있는 것도 유럽 자신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된다는 걸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걸 파악을 못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가장 뭐 이번 멍청한 결정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것은 노드 스트림 2 이걸 파괴한 중단해를 한 거죠. 중단. 엄밀히 말하면 중단입니다. 중단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파괴나 다름없어요. 사실상 파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노드 스트림 2가 점은 독일이 스스로 파괴함으로써 지금 뭐예요? 에너지 가격을 독일 스스로 10배 이상 올린 겁니다. 자기 에너지 가격이 10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독일에서 생산하는 모든 재화의 가격이 적어도 3배 이상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독일산 자동차나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텔레비전이나 나사나 뭐 못이나 망치나 아무것도 국제시장에서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걸 독일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것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물론 제일 큰 잘못은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전히 파괴했었죠. 다시 한번 전쟁 전에 유튜브에서 오갔던 내용.
이게 전쟁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만약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Last Man Standing. 우크라이나 병사 맨 마지막에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를 했더랬어요. 근데 이건 너무나 크리스탈, 에즈 크리스탈. 너무나 자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초토화죠. 그렇죠. 정말, 정말 끔찍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지. 정치 지도자들, 그런 정치 지도자를 지원하는 시민들. 일본은 뭐 진작에 몰락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일본은 희망이 남아있는 게 없죠, 전혀. 일본은 이 생션에 안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제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망했을 나라입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니까, 일본에 있어서, 일본은 지금 남아있는 건 자동차 산업밖에 없어요. 자동차 산업이 유일하게 일본의 버팀목인데, 도요타, 특히 도요타죠. 도요타, 니산, 스즈키, 혼다, 마츠다, 이런 자동차들이죠. 그죠? 근데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이미 중국에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나온 자동차, 예를 들어서 니오의 ET, EP9인가요? 이런 자동차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EP9은 스포츠네, 스포츠 말고 일렉트리카 이미지에서 이런 자동차들이죠. 이런 자동차들이 이번에 출시하는 자동차들이 요 자동차들의 어떤 사양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성능들을 제가 유심히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기술을 많이 씁니다. AI 기술을 많이 쓰고 있는데 도요다의 자동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도요다도 전기 자동차를 만들죠. 그래서 이번에 출시를 했잖아요. 그 자동차랑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은 이제 망한 겁니다. 한마디로 더 이상 희망이 없죠. 더군다나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어요. 기름값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기름 얘는 전기 자동차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가장 합리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배터리 자체가 인산철이죠. 우리나라 쓰고 있는 리튬이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스스로, 그러니까 무슨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정말 바보들의 행진이는 다름없죠. 미국은 스스로, 미국이 그토록 지키려고 하고 있는 달력 패권을 스스로 부숴버리고, 유럽은 스스로 자기의 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려 버리고, 일본은 어차피 망할 나라인데 망하는 데다가 다시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죠. 우크라이나는 누구나 그 길로 가면 절벽이다. 그쪽으로 가면은 절벽밖에 없다. 절벽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비참한 죽음이 있을 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얘기했어도 그 길로 가서 역시 예상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그런 정말 재앙에 닥치고 있죠. 자, 또한 한 가지 상당히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러시아의 메드베제프가 얘기했던 자산이 가치를 담보하는 ABS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리 ABC죠. ABS가 아니라 ABC 요 얘기를 어저께 한 것과 그것도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충격적이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 또 이번 어제 발표했나요? 중국 왕이 부장 부장이 왕이 부장 부장 명칭이 정확한 말이 부장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부 장관이죠. 우리 그러시면 외교부 장관이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는데. 와,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같은 배를 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함께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가기로 했어요. 물론 중국이 가운데, 중국이 운전하는 배에 승객으로 탑승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국제 정치를 굳이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둘이 함께 양립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이에요. 결코 오월동주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철천지 원수 국가들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100배 정도 사이가 나쁜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함께 협력의 시대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죠.
완전히 친중 노선을 천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과 모든 것을 함께하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죠. 아프가니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이 상당히 친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도 굉장한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굉장히 적대적인 거예요. 파키스탄 내에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지역에 있는 그 파슈툰족이죠, 종족. 그 종족이 탈레반 된 거잖아요. 그 종족의 연관성이 있을지언정 국가 자체를 보면 서로 친할래야 친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이 세 개의 나라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관계를 보더라도 중국, 인도의 가상적국 1등이 중국입니다. 인도도 중국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함께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건데 이게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일일 텐데 요 네 가지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다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와 이건 정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건 시대의 변혁 정말 급격한 변혁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당면 과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당면 과제는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3,500조 정도의 외환, USD죠. USD, USD. 그리고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700조 정도의 USD. 700조 원입니다. 원. 원에 상당하는 USD죠. 한국 원화로 이 정도 가치란 말이에요. USD로는 640빌리언이죠. 640빌리언 정도. 그리고 달러로는 3,200빌리언 정도죠. 현재 200빌리언 정도. US입니다. 이것들 땡처분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달러 가치가 끊임없이 하락을 합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처분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는 달러 자체가 미국이 이번에 자기들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땡처리를 해야 되는데 달러 땡처리죠. 달러로는 해야 되는데 이걸 땡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있으면 그거 쓰는 건 어렵지 않죠. 그런데 주머니에 100억이 있다. 그 100억을 내일까지, 모레까지 이번 주에 다 써야 된다. 그러면 정말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근데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달러를 3,000조 이상을 지금 땡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방법 하나밖에 제가 보기엔 하나밖에 없습니다. 1대1로 사업. 지금 1대1로 사업이 1,200조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요걸 한번 보죠. 저는 또 제가 한번 예상해 볼게요. 제가 예상했던 것은 지금까지 하나 틀린 것 없이 다 맞췄죠. 이번에는 아마 4월 중으로 4월까지 늦어도 4월경이면은 3,000조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달러를 땡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달러를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3,000조를 쓰는 방법은 뭐냐니까 글로벌 1대1로가 지나가는 그 2만 킬로미터, 3만 킬로미터 거리 중간중간에 신도시와 항구를 건설하는 거죠. 지금도 물론 예상되어 있는 신도시와 항구가 10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개가 아니라 이걸 100개 정도로 늘리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내일이나 다음 주 정도면 아프가니스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겠다. 파키스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뭐 천문학적인 수십조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100% 나올 거라고 봅니다. 100% 나올 거예요. 나오면은 제가 얘기했다는 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USD를 땡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땡처리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는 건데 땡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디지털 화폐. 중국, 러시아, 인도, 유럽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로서 기존의 기축 통화를 대신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이번 에피소드의 결론입니다. 중국이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 우리가 설계하고 코딩을 준비하고 있는 ABC 화폐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그러니까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들어와서 보시면은 ABC 파트 있습니다. 여기에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분량의 ABC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Chinese
디지털 프렌시 이렇게 PDF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rogr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에서 ECNY 이건 페이지 얼마 안 됩니다. 몇 페이지 안 되고 밑에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The Dawn of Digital Yuan 해서 이건 페이지가 한 50페이지 정도 분량입니다. 이것도 PDF 문서들이에요.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40페이지 분량인데 중국의 디지털 위안 해서 아예 딱 정확히 나와 있어요. An alternative to US dollar dominated economy. 미국의 달러 100권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 재단입니다. 미국 재단에서 분석했는데 다소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뭐 부정적으로 볼만한 이유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의 디지털 버전과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ABC 화폐의 구성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ABC의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이 단점인지, 상대적인 단점이 무엇일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일지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ABC 코딩을 끝냈을 때 이것이 과연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담은 1%라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의견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비한 ABC가 중국의 디지털 위안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10배 정도 난 것 같아요. 모든 구성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떨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중에 코딩할 때 여러분 같이 얘기를 나누도록 하죠. 자, 나중에 ABC 코딩에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을 정확히 잘 보시고 정확히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ABC 화폐가 성공할 수가 있죠. ABC 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정세, 국제통화시장, 달러라든가 그런 기축통화들의 새로운 기축통화의 등장과 기존 기축통화들의 어떤 소멸이라고 축소를 해야 되겠죠. 소멸은 아닐 겁니다. 미국 달러가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축소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굳이 정리하자면 달러 패권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라. 달러뿐만 아니에요. 달러뿐만 아니라 이 EU의 유로. 요건 나중에 그래프 보시면 돼요. 유로라든가 뭐 그래프 보시는 방법은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냥 유로 프라이스, 유로와 그리고 루블 프라이스 볼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유로가 91.01 러시아 루블입니다. 그렇죠? 요거, 요 그래프 지금 똥 떨어져 있어요. 지금 어떻게 떨어졌나요? 어떤 게 유로고 91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유로 가치가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떨어졌느냐니까 27일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유로화의 가치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더 떨어질 겁니다. 일본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엔화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위안화와 중국의 위안화와 루피화 그러니까 엔도 파운드 얘네들은 계속 하락하게 되고 반대로 유안 이걸 발음을 유엔이고 우리 한국으로는 위안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중국으로는 유엔입니다. 유엔 그리고 루피 그리고 루블 얘네들 가치는 계속 상승. 그래서 일정한 시점이 되면은 미국과 유럽 경제죠. 미국 유럽 경제를 이 중국 인도 러시아 경제가 완전히 추월을 하게 될 텐데 요 시점을 저는 4월이나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월 전으로 해서 중러인 경제가 미국 그리고 플러스 EU 경제를 완전히 추월. 이게 원래는 2030년 정도를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경제 전문가들은 2030년 정도를 봤습니다. 이것도 구글 검색해 보시면 돼요. When Chinese economy overtake US. 언제쯤 미국이 중국을 넘었을 것인가?
대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올해 1월 5일까지만 하더라도 2030년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으로 이제 계속 만듭니다. 올해 중으로 추락. 올해 중인데 올해 말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5월에서 6월 전후면 이미 결승 추락했다는 뉴스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다음 주쯤에서 중국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등에 막대한 양의 외자, 미국 달러를 투자한다는 뉴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투자한다는 뉴스 나오면은 중국이 본격적으로 달러 보유고를 땡처리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러시아도 마찬가지 달러 땡처리를 시작할 겁니다. 인도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유로나 엔이나 파운드 역시도 다 땡처리를 들어가게 됩니다. 자, 한국은 위치가 상당히 묘한 위치가 있어요. 묘한 위치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축통화국과 동일하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역사적으로 명청교체기와 중미교체기를 한번 비교해 볼 만합니다. 명청교체기가 아마 1620년 전후죠. 20년 전후인데, 그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등장할 시점에 우리 조선에서는 우리가 명나라 같이 어떤 우수한 문명의 국가를 사대하다가 여진족, 만주 여진족이죠. 여진족 같은 청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오랑캐들하고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다가 인종과 누군가가 그 대리석에 돌에 머리를 세 번을 집어서 피가 철철철철 나는 그런 병자호란인지 정묘호란인지를 겪었었죠. 그게 똑같습니다. 지금 이미 중미 간의 패권 교체기이고 이미 패권 교체는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패권이 교체될지 안 될지 막 비등비등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중국 쪽으로 완전히 패권이 넘어갔다고 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역시 와 미국 같이 뭐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모든 지식과 과학과 기술의 집성체이자 세계 경제의 지도자이자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이 어떻게 저 야만스러운 중국, 미개한 중국한테 넘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중국하고 뭐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라고 했던 것이 과거 1620년대 명청 교체기에 조선의 어떤 그것과 완전히 같지 않을까? 리바이벌이 아닐까 싶어요. 그때 그 결과는 결국 인조가 머리를 대들보에 쥐어박는 그런 그 뭐라고 했었나요? 이름 뭐 어떤 한자 용어였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한국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한국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어쨌거나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중국의 디지털 화폐 그리고 ABC 디지털 화폐, 중국 디지털 화폐 백서, 화이트 페이퍼들 무슨 일이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미리 다 읽어보셔야지 나중에 ABC 코딩에 여러분들이 무난히 참여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어떤, 이거 사실상 통화 전쟁이잖아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은 제가 처음부터 쩐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발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거는 쩐의 전쟁, 통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화 메커니즘에 대해서 각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ABC를 성공적으로 코딩하고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